짜란. 안녕. 저는 아니야, 일단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그때 인사를 또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석하예요. 오늘은 석하데이, 저희 생일인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거를 또 봐버렸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곳일 텐데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저희 대전 집에 와 있어요. 오빠는 아니고, 사실 여기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는 이 집에 안 살고 있다 보니까 저의 물건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이라고 할 것도 없고 미역국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와 있고, 그래도 생일이니까 잠깐이나마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필터 때문인 것 같은데, 필터가 없으면 또 내가 부끄럽잖아. 막걸리 좋죠. 카메라 렌즈를 진짜 휴지로 닦아볼까? 왜냐면 제가 이거 깨진 것 같아요. 깎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시 돌아온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거 렌즈가 조금 깨진 느낌? 사실 저는 지금 대전 내려온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마스크 꼭 쓰고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드 봤냐고, 저못 봤어요. 많이 막 올려주시는 거 봤는데 제 눈에만 안 보였나? 수업 중인데 달려왔다고요? 걸리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칭찬이래. 축하를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밝은데? 이렇게 하면 다시 안 밝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인데 괜찮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기차 타고 왔어요. 오늘 진짜 준서랑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딱 내리면서 준서야 간다 하고서 안녕 하고서 준서는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내렸죠. 나도 오늘 생일입니다. 마윤님 축하드려요. 소원을 말해. 소원을 말해봐. 시험. 내일부터 시험이시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막나 시험이야 라고 하면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게, 일단 응원도 못 해드릴 것 같은 게, 응원 이게 잘 보라고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몇번 엄청 많은 시험 중에 한번뭐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도 잘 보면 좋겠죠? 화이팅!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잘본 적이 없어서. 사랑 포즈. 나도 오늘을 생일로 할래요. 오, 축하드려요.
그런 댓글 아니에요. 그래도 응원해드려야죠. 사실 지금 많이 못 뵙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시험 너무 못 봤어요. 어머, 애기가 웃는데? 아, 그거 봤어요. 보컬 페어리 석화 그거랑 노래 요정 그거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숙소 아니고 저희 제 대전 집입니다. 멤버들한테 선물이요. 어제 밥 맛있게 사주셔가지고. 석화 대대대댐보 선생님들 만난 적 있냐고. 데뷔하고 나서 아직 못 뵀어요. 베라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그래도 이제 뿌듯하셨는지 그거 이거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피오나 어머니님들 중에 태양 이름이 다르 태오 맞아요. 그 친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달렸는데. 위엔터 스펠링 틀렸더라고요. WE 아니고 OUI인데. 여러분들은 미역국 중에 조개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고기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조개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아쿠신타 카모? 이거 맞나요? 제가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저희 또 그거 보셨더라고요. 트와일라이트 막 영어로 한 거. 아,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한 거.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저기 아니에요. 각자의 취향이 또 있는 거죠. 트와일라이트 일본어 잘하더라. 아, 다들 막 저한테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고 있다던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 영어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수업을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영어 막 욕심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영어도 배우고 싶고 일본어도 해보고 싶고 한데 아직은 언어 수업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항의 요정으로서 제가 한번 항의해 볼게요. 저 일본어 진짜 못해요. 진짜 거의 기본 단어만, 아, 그것도 못하는 정도? 석하야, 빨간 머리 할 생각 없어. 저 염색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머리 했으면 좋겠나요? 멤버들이 맛있는 거 사줬어요. 아이스테루. 정말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팬싸에서 이제 계속 영어를 듣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 영어가 그 리스닝. 귀엽게 펌 보라색 뭐 빨간색이 제일 많긴 하네요. 제가 도전해볼게요. 핑크색, 모든 색다 해보자고. 저도 사실 머리나 메이크업이나 도전하는 거 좋아해서 이것저것 막다 해보고 싶고, 메이크업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어요. 오늘의 TMI. 준서랑, 같이 기차 타고 왔어요. 치즈, 초코, 아이스크림 케이크 중에 뭐가 좋냐고요? 저는 당근 케이크 좋아해요. 고구마 케이크 막 이런 거.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안무가 뭐냐고요? 안무.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 안무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요즘 그 스테이씨 분들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빨간 머리가 진짜 많다. 맞나? 금발도 맞네. 저는 좀 많이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고인물. 맞아요, 스테이씨님들 노래 너무 좋아요. 정말에 I want you so bad. 난 네가 필요해. 내 마음이 마음이 내 마음. 아, 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baby. 처음부터 I want you so bad. 멈출 수 없어 절대. 오늘 쿠키 있냐고요? 지금 없어요. 쿠키는 대전에 있지 않고 서울에 옛날에 이제 연습생 할때 같이 살던 형이 데리고 있어요. 뭐 같이 연습생 한 형은 아닌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이랑 룸메이트였어가지고 쿠키는 감사하게도 형이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올린 용화형은 그발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과연 석화의 발인가 아닌가, 발 모양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있던 거였어요. 저는 진짜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의자에 막 누웠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진이 나온 것 같은데 민초 엄청 좋아해요. 석화형 생일 소원? 저는 소원, 저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2집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공카는 아직 못 봤어요. 요즘 그렇게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노래 너무 좋대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너무 급발진이었나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그 노래도 좋아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느낌이 오잖아. 눈을 있잖아. 언제까지. 이런 노래. 아, 트레저 선배님 그거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저 근데 트레저 선배님 노래 다 좋아해요. 내 사랑해 뚜루루룩 뚜루루룩. 어제 같이 그 연습했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그 12시 땡 하고 연락 와가지고 I just wanna be a boy 이 노래도 좋아하고 이번에 신인상 타줬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let me bring it down. The night alone. Shining through the silhouette, a little focus on.
나중에 제대로 좀 커버를 해볼게. 대학 붙으셨다고. 오! 축하드려요. 말 기타? 쥐끼를 빌려. 팝송. 팝송도 좋은 노래 너무 많은데.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Feeling you, baby. Fine,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Yeah. 근데 오늘은 석카운트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근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아 원래 그 요한이 형이 올린 영상은 요한이 형이 저한테 웬일로 야 석가야 가서 사진 찍자 이러는 거여서 오 이러고서 딱 뛰어가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사진인 거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찍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준서가 찍어준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몰랐죠. 이번 주에 대학교 학기가 끝나 고생하셨습니다. 트와일라이트 랩이요? 내 바라보라 목이 갇혀 우리만의 별난에 갇혀 하나 둘 쓰러라 여기 저기 또 어딨던 가는 대로 뭘 하던 간 방식가식 없이 매기로 대현이 형 가이드곡 중에 마음에 드는 곡 많죠. 사실 가이드를 지금까지 세 곡밖에 안 했는데 세곡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화선 도 도화선이고 오늘 생일 메뉴? 그런 건 없고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요리 다 좋아해서 녹차랑 피스타치오 저둘다 좋아해요. 용화 아니 석화 용화 생일에 엽서 복수 많죠 많나. 근데 제가 팀원들 중에 제일 얼굴을 약간 막 쓰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올라간 사진들은 다 약간 약한 버전들이에요. 한 저희가 한 7년 차쯤 되면 좀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그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오늘 대전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안 내려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거 앨범 주러 왔습니다. 활동 다 끝나고 이렇게 드리게 돼가지고 집에 누나도 있냐고요? 누나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고 저만 있어요 지금. 지금 누나랑 엄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김장 도와드리고 있고 아빠는 지금 일하러 가셨고 아스트로 선배님 나널 찾으러 나 가사 이거 맞나? 지금은 혼자예요. 석화 대전 사투리요? 대전은 사투리가 없는데? 근데 느낀 게 준서랑 있으니까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원래도 제가 연습생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막 사투리 엄청 써가지고 표준어를 고친 거였거든요. 대전은 사투리가 없어요.
쿠키 사진이요? 나중에 한번 쿠키 데리고 오려고요. 지금 살짝 그래도 좀쉴 시간 있을 때 쿠키 데리고. 충청도 사투리요. 충청도 사투리는 별로 안 써요. 근데 할머니랑 통화할 때 조금씩 나오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근데 할머니가 또 충청도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막, 예, 그죠? 이러면서. 성심당 픽. 저는 부추빵. 근데 전 성심당 빵다 좋아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 알겠습니다. 다들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곧 대전 가는데 맛집 추천. 바로 그집 떡볶이. 꼭 먹어야 돼. 그리고 판다 마라탕 맞나? 거기도 맛있어. 위아이 응원봉 디자인 스포 해주세요. 응원봉 아직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 이건 제 취향이야. 이거 저희 엄마 취향. 엄마가 귀염뽀짝한 거 좋아해가지고. 인스타요. 인스타는 아직 막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조금 더 개인의 모습보다 위아이의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당분간은 좀 홀딩시키고 저희 단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했었어가지고. 위아이 큰 스포요. 막큰 스포 할게 없어가지고 무지개 머리 해보고 싶어요. 에스파님들의 블랙맘바 좋더라고요. 요즘 그거 유행 아닌가요?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수 없어.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는 없어. 블랙맘바. 대한 거 결혼해도 될까요? 안 돼요. 제 거예요. 크래비티 선배님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 석화야 나 과거에서 온 석화인데 우리 도레미 밥 먹으려더라. 석화야 한 번만 깨물어도 될까? 팬레터 보내면 읽어주실래요? 좋아요. 저 편지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가끔 진짜 아무래도 오래 기다려 주신 분들이 그거 편지 보내 주시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엑스아이디 선배님. 후스텝 거리 짱이죠. Who's that girl? Tell me who's that girl? 시간이 부족해요. 오. 자꾸 네가 눈에 아른거려, babe. 어쩔 수 없이 손이 가게 돼. 네 이름을 또 찾고 또 불러 잊지 못하게. 단 하루라도 안 보이면 좀 불안한데. 너뭐 그렇게 바쁜 건지 I love you, my babe. Yeah. 근데 그거 제가 어떤 거 영감 받은지 아세요? 원래 유튜브를 영감 받아가지고 쓴 거였어요.
이제 그때 한참 막 영상 보는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지를 못했어 이거를. 이제 끄고 자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막 이거 봐야지 하고 생각해놨다가 자꾸 사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보고 쓴 거였어. 도대체 왜요 왜요 왜요. 교복 비라이브요. 전 교복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두번 고등학교를 두번 전학 갔는데 그 교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학교는 제가 마지막 졸업생이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교복을 선생님이 이제 제가 늦좀 3학년 다 돼가지고 전화 오니까 교복 안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입었어. 못 입었죠. 착하야, 너가 하면 안 보여. 꽃만 보여. 이걸 읽으면 손 들어. 안녕. 던져키스. 돌잡이 때뭐 잡았어? 저 돌잡이 안 했을걸요? 여기서 석학 한 거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제가 그날에 이제 어디 가던 중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봤어요. 그딱 올라온 날에 꽉 잡아 우린 미친 속도로. 노래 좋아요. 이거 하는 거 협이야. 너무 귀여워.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봄날이요.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컨셉보다 위아이의 그런 고유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어요. 끊겼죠? 이거 알람 떠가지고. 뮤직 박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의도를 자꾸 잃어가네. 오늘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지내러 왔고, 생일 축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고 마고. 자꾸 그렇게 노래 댓글 다시면 제가 흥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기만 해도 흥이 올라간다니까요. 돌핀 오마이걸 선배님. 뜨물보라를 일으켰다 따따따따따따따따. 응?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질 않나. 그래서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이 곧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할 거예요. 너한테 행복한 일들 세 가지.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과 여러분들에게 제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축하받은 것. AB6IX 선배님 노래. I wanna breathe, just set me free. 이제 인사할게요. 빠지지 않는 캡처 타임. 갈각 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랑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저번 주 결방이었으니까 이번 주에 석카운트다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됐나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13,874명의 시청자분들과 596,671개의 하트를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알러뷰 아이시떼루 사랑합니다. 냥낭쭈쭈 이거 맞나? 죄송해. 영원한 밤 창문 없는 방에 우릴 가둔 love. What can we say? 매번 아파도 왜 눌러? 매번 아파도 외치는 love. 요즘 너무 좋아하죠. 안녕, 이제. 안녕! 감사합니다. 점이 몇 갠지. 하나, 둘, 셋, 넷. 안녕. 바이바이. 너무 고마워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안녕. 갈게요, 이제. 이번 주 석카운트다운으로 돌아옵니다. Coming soon. 안녕.